아까 홍대 스트릿이라고 했는데 미용실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잠옷이네요. 저한테 반하셨어요? 타이거 우즈가 와도 저한테 집니다. 이거 이 정도면 제가 요새 데이트룩도 가능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프 거미지의 쪼르남입니다. 나이스 샷! 원래 골프라는 게 다양한 운동들이 되지만 그래도 사실 골프의 핵심은 이 핏 아니겠습니까? 이 얼쑤! 이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옷을 또 예쁘게 입어줘야 또 SNS도 올라가고 다 이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감독님 패션 오늘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약간 좀 주머니 손 좀 넣을게요. 왜냐면 L 양말 약간 그 힙합퍼 느낌으로 약간 홍대 길거리 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고 요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실 디자이너 분과 MD분을 모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고요. L 골프 디자인실에서 디자이너 업무를 보고 있는 김은질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 업무를 뺀 다른 업무의 모든 걸 하고 있는 MD 전혜진입니다. 아, 박수. 구체적인 게 어떤 걸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이제 예쁘게 만들면 이게 어느 시기에 어느 적정 가격에 나가서 판매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제 옷 스타일 가격 얼마 정도입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신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약간 워킹을 좀 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약간? 신발이 제일 비싸 보여요. 스타일 자체는 잘 입는 편인가요, 제가? 아까 홍대 스트릿이라고 했는데 미용실까지. 아, 미용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잠옷이네요. 요즘 좀 핫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LA에서? 외부 활동이 조금 제약이 있는 시기다 보니까 빙고. 특히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데일리 웨어가 가능하고 골프를 칠 때도 입을 수 있는 약간 쉐어 기능의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소개팅을 나가면 어때요? 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뭘 좀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제가 상태가 이제 배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런 기능의 제품들이 또 있어요. 네. 배가 많이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상당적으로 최대한 시선을 분산시켜주면서 얼굴은 밝혀지고 배는 눌러주는 날씬한 효과를 주는 티셔츠로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옆 밑에를 죽여버리는 쉽게 말해서 제가 한번 갈아입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좀 네. 쉬고 계세요? 누나네 그러니까 너는 네 편하게 계세요. 첫 번째 룩 나와주세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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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세와 함께 이 포인트. 기가 막혀. 어떻습니까? 피니쉬는? 배도 안 보이고 다리는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고. 어머 어머. 장난 아니야. 첫 번째 박수. 두 번째는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들을 위한 룩이 있잖아요. 제가 상체가 하체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제가. 두 번째룩 나와주세요. 그레이스 눈눈눈빠바밤빠바밤빠바밤. 어떻습니까? 골프를 치러 갔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잠깐만 보자고 할 때 자기야 나 자기 보고 싶어 빨리. 나 지금 18월 끝났거든 바로 갈게 이럴 때 자기가 나왔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멋있게 입고 치는구나 하면서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엘리 거야. 엘리 알지? 나도 사줘 자기야 이러면 또 사주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런 룩을 입었다 어떻습니까? 한 번도 반할 것 같아요. 저한테 반하셨어요? 세 번째 루킹 나와주세요. 딱 입는 순간 느껴졌어요. 나 프로구나. 포인트는 뭡니까? 컨셉.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퍼포먼스 라인인데 이름이 이제 에디션 라인이에요. 에디션 라인.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입니까? 에디션 라인에 저희 엘르골프 로고를 새롭게 개발해서 지금 이분 조끼에도 엘르골프 이 쥐의 모양이. 이게 그거예요?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이 옷을 봤을 때 고수 아니야? KPGA 선수 아니야? 타수가 60타?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어때? 백스윙 딱 들었을 때 이 느낌, 다리하고. 완벽한 프로입니다. 체형적으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게 다크한 컬러다. 그쵸? 보니까 슬림하고 길어 보이는 상하이가 또 같이 연결이 되잖아.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이거를 벗어도 굉장히 프로 같은 느낌이 나는데 배가 만약에 부담스럽거나 하신 분들은 조끼를 하나 더 입어주심으로써 좀 더 스윙을 할 때 부담없이 하실 수 있고 보온력도 있어가지고 필드에 나가셔서도
편안하게 치실 수 있거든요. 보통 어드레스 자세를 잡을 때 배가 흘러내리거든요. 왜 흘러내리냐면 아시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고유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흘러내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냐면 왕창 흘러내려요. 이게 왜 자신감 있게 공을 칠 수 있냐면 여기서든 백스윙에서든 팔로우스루를 끌어가서 임팩트를 하든 피니쉬를 하든 간에 조끼가 받쳐주니까 조끼 쪼르남 같은 조시라서 그런지 더 임팩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룩을 한번 좀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예. 같이 나오는 루킹에 셋업을 하는 액세서리가 있어요. 또 있어요. 미쳐버리겠다. 뭐예요? 모자인데 예. 살짝 이렇게 창을 내린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이 정도면 타이거 우즈가 와도 저한테 집니다. 옷으로는. 지금 이 자세는 어때요? 누가 봐도 SNS용으로 올린다. 이 자세로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좋아요 한 1000개? 동영상으로 재생을 해서 올렸다면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어디 옷이냐? 아 엘르 옷이다. 마지막 네 번째 루킹 나와주세요. 우리 약간 커플인가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거 봐보세요. 이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데이트 룩도 가능하고 자기 업무 시간 외에 몰래 와가지고 스크린 치신 분들 계세요. 라인을만 치고 황급하게 회사로 복귀할 때 이런 룩을 입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옆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골 조직으로 돼 있어서 좀 더 몸을 슬림하게 보여주거든요. 골 조직이요? 골판지 할 때 골 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재질로 해가지고 조직이 형성이 돼 있다. 스윙을 할 때 좀 더 슬림하게 들어가겠고.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다른 바지들을 입어봤는데 유독 이 바지가 뭔가 촉촉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질이에요? 소재가 워낙 스트레치가 좋다 보니까 스윙을 할 때도 편안하고 너무 피부에 감기지 않아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라운드를 나갔을 때 여기 사타구니가 막 땀이 엄청 차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하세요. 근데 그런 걸 또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리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밴딩을 넣어서 스윙할 때도 허리가 잡지 않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밥을 먹어도 배가 불러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 예. 벨트 안 차도 되네. 예를 들어서 내가 32인치야. 근데 난 밥을 먹으면 34인치가 돼. 그럴 때 늘어나면 34인치, 6인치까지 이렇게 늘어나 버리네요. 디자인 누가 했습니까? 이 바지를 계속 입고 싶은데 이 바지에다 또 어울리는 위에 거 하나만 좀 추천을 해주세요. 이야 이거 내 거네. 카라랑 바지랑 요거의 장점은 뭡니까? 소재감이 우선은 너무 짱짱하고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입었을 때 편안함은 물론이고 안쪽에 약간의 기모가 있어가지고 보온력이 뛰어나요. 한 벌로 입어도 충분히 따뜻함을 커버할 수 있고 입었을 때 얘가 그나마 소재가 두꺼워서 체형을 그냥 잡아주거든요. 아,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만드는 엘르. 제가 이제까지 룩들을 네 벌 정도 입었잖아요. 이것까지 총 다섯 벌 세트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룩이 어떤 룩일까요? 저는 지금 입고 계신 하늘색.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이 자세. 저는 이거 앞전에 입으셨던 프로 느낌 나는 검정 색깔. 저희가 또 사적인 만남이 있다면 제가 그걸 입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때문에 또 경쟁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그럼 소감 한마디. 누구한테 소개하는 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올해 FW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디자이너님도 예쁘게 만든 만큼 고객님들한테 더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도 영광이었고 덕분에 또 이렇게 커버를 잘해주신 모델까지 완벽하셔가지고 감사했고 앞으로 엘르골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껌 이제 구독! 좋아요! And when the saxophone wails it never fails to chase my blues away. So when you feel lonely, let me tell ya, just slip into the beat and let it groove ya. It's Dizzy Duke and Ella that can cool ya.